제페토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아이템을 선택하고 크리에이터 되기를 눌러줍니다.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고릅니다. 저는 상의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긴팔 티를 선택하겠습니다. 편집을 누르고 템플릿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스마트폰에 템플릿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편집 어플을 설치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비스 페인트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이비스 페인트 X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비스 페인트 X 어플을 실행합니다. 화면 왼쪽에 나의 갤러리를 선택하고, 화면 위쪽에 나의 갤러리 옆에 있는 더하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사진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아까 다운받았던 템플릿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 드로잉 추출에서는 OK를 눌러줍니다. 템플릿을 보면 오른쪽에 두 개의 면이 옷의 앞판과 뒷판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두 개의 면은 왼팔과 오른팔입니다. 저는 우선 옷의 앞판과 뒷판에 무늬를 입혀보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사진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이비스 페인트 어플에서 제공해주는 정말 많은 문양과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줍니다.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두 손가락 사이를 넓히고 좁히면서 확대와 축소를 해줍니다. 원하는 문양의 모양이 되면 체크 표시를 눌러줍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숫자 2가 보이시나요? 이건 레이어를 나타내 줍니다. 눌러보면 템플릿 레이어가 제가 선택한 무늬 레이어의 아래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늬가 있는 레이어를 이동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주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무늬가 옷의 앞판과 뒷판에만 새겨지도록 레이어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누릅니다. 왼팔과 오른팔에는 색을 칠하고 싶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넘어와서 화면 아래쪽에 네모난 아이콘을 눌러주면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색을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주면 붓의 굵기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을 칠하기 위해서 굵기를 굵게 설정하겠습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되는 면을 검정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색을 칠하다가 틀리는 경우에는 되돌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색을 칠하되 외곽선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고 PNG로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제페토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집을 누르고 업로드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누르고 방금 작업했던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작업을 한 대로 옷이 잘 디자인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오른쪽 위에 다음을 누릅니다. 아이템의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완성입니다.